안녕하세요. 이준승입니다. 네, 오늘은 자전거 여행을 바로 사건 사고가 일어나네요. 아무튼 오늘은 이쪽 한강도 좋네. 자전거 여행을 떠나러 왔어요. 없네 여기도. 네, 저희 집은 망원동에서 저기 뚝섬 유원지까지 갔어요. 그런데 뚝섬 유원지 굉장히 재밌는 게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듣고 가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야 진짜 여기가 굉장히 잘 해놨더라고요, 뚝섬. 네. 네, 그래가지고 서프를 탔어요. 네, 처음 타보는 건데 제가 또 굉장히 또 코어가 단단하기 때문에 네, 이런 중심 잡는 거는 또 기가 막히게 합니다. 사천대학교. 네. 사천대학교. 안녕. 좋네. 아주 좋네. 야, 씨. 롯데타워도 보이고. 롯데타워. 롯데타워. 롯데타워 저기 있다. 이야. 굉장히 네. 뷰가 좋더라고요. 이렇게 한강 한가운데에서 이런 귀족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네, 놀라웠어요. 이런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이런 스포츠를 즐기는 거. 네. 네, 이제 이렇게 요가를 해요? 마스터를 해버려가지고 여러가지 자세를 취할 수 있는 유준생이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빠르죠? 한 번도 안 넘어졌습니다. 보세요, 저 화려한 몸놀림. 네, 아주 잘 타죠? 그래가지고 이제 스포츠를 끝냈으니까 또 한잔 하러 와야죠. 여기는 진짜 장인이에요. 와,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 야마짱 테바사키. 진짜 여기가 오스 오스 다이스케스네. 오스. 야마짱이랑 여기랑 상관 안 돼. 어디 야마짱한테. 오시소잖아 이거. 여기가 한남동에 있는 미카 식당이라는 데인데요. 야, 진짜 기가 막혀요. 보시면은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맛이 나와요. 진짜 와, 진짜 여기가 와, 진짜 실력이 대단해요. 여기 와, 기가 막혔습니다. 아, 다음날 일하면서 또 이렇게 광장시장에 와서 육회도 조지고 네, 또 이렇게 또 여기 왔으면은 또 꽈배기 하나는 먹어줘야죠. 광장시장 꽈배기는 굉장히 바삭하고, 아, 저게 이렇게 설탕 묻혀주는 거, 저게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 또 우리 동네에 또 짬뽕 달인 있다고 해가지고 또 확인해 보러 갔습니다. 찹쌀 탕수육을 안에 넣어주는데 미쳤어요. 맛있어요, 여기. 다음날에 또 동대문으로 일이 있어서 나왔네요. 어떤 일이냐면요,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일하러 왔어요.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동대문에 오랜만에 왔더니 상권이 다 죽었더라고. 그래서 온 김에 쉑쉑버거도 오랜만에 먹어줬습니다. 비싸지만 않으면 괜찮은 것 같은데 너무 비싸요, 쉑쉑버거. 오랜만에 이렇게 오픈된 엘리베이터가 있길래 끝까지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와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마스크 착용하세요. 네, 큰일 났어.
6호 남았어. 6호 안돼. 아, 집에 가야 돼. 집에 가는 집에 길인데 제 전기자전거 배터리가 거의 끝나가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무사히 도착해서 한강 한번 구경해주고 집에 들어갑니다. 와, 배도 있어. 아, 여기 집 앞에 새로 생겼는데 니꾸 우동이 이렇게 뭔가 사장님 와꾸를 걸고 장사를 하길래 확인해봤더니 아우 맛있었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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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안녕. 앵무새 친구였고요. 네, 여기 베트남 쌀국수 소개받아서 가봤는데 아 여기도 뭐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니꾸 우동 집에서 또 이런 또 볶음밥을 파는데 굉장히 애기 입맛이에요. 여긴 어디죠? 아무튼 규동인데 여기도 맛있었던 것 같아요. 여긴 맛있죠. 저희 집 앞에 있는 기사식당. 소리 감상해 보세요. 또 일하러 나왔네요. 차가 이렇게 막혀 오늘. 그러면 돼요. 일하러 왔어. 비 온 다음 날이라 구름이 굉장히 이뻤어요. 네. 날씨 좋네. 날씨 좋아. 아, 구름 씨. 아, 구름 멋있는 거 봐라. 아, 구름 보니까 비행기 타고 싶네요. 여행 가고 싶어. 여기도 저쪽에 있는 뭐 돈가스 장인인데 여기도 굉장히 예, 맛이 좋았습니다. 또 일을 하러 가죠. 굉장히 일을 저는 열심히 합니다. 그렇죠? 보니까 네, 그리고 세차도 한번 했어요. 밤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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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보셨던 짬뽕집에서 고기만두를 못 먹어봐서 고기만두랑 또 짬뽕 먹었습니다. 두 번 먹어도 맛있어요, 여기는. 괜찮습니다. 태풍이 불고 있어요. 일하는데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람이 분 김에 이렇게 매콤한 제육볶음 또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도 기가 막히죠. 자, 일하면서 무엇을 먹을지 언제나 고민입니다. 요즘 매너리즘에 빠져서 뭔가 이제 계속 새로운 거를 먹어보고 싶은데 이제 찾을 수가 없네요, 이제. 네. 아, 근데 여기 햄버거도 맛있어요. 맛있어. 인천의 베베데 인천 아빠들. 제가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인천까지 또 왔네요. 오션뷰 인천 오션. 네, 숙소를 오션뷰로 잡아놨다는데 굉장히 오션뷰였어요. 어디지 여기가? 네, 아울렛 안에 있는 뭐 볶음밥집이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짰습니다. 한번 짰어요. 확실히 아울렛이다 보니까 양들이 좀 적어요. 영 그렇게 막 썩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얘는 괜찮았어요. 얘는 한번 다시 먹어볼 만했던 것 같아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왔어. 현대 현대 현대. 네, 여기가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인데요. 네.
일을 하러 왔는데 뭔가 이렇게 굉장히 네 이국적인 느낌으로 꾸며놓은 것 같아요. 분수도 나오고 굉장히 가족들끼리 놀러오기 좋게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울렛에서 또 밥을 먹네요. 얘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아울렛의 묘미는 비싸고 네 평범하다는 게 그게 장점이죠. 네 그리고 또 일 끝나고 또 왔네요. 네 한남동에 있는 미카 식당. 와 저 감자 사라다도 맛있어요. 미쳤어. 와 이거 한 번 더 가야 하는데 이거 진짜 돈가스는 진짜 미쳤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 아 진짜 아 또 가고 싶다 이거는. 아 맛있겠다. 이거 뭐 신주쿠 카레 그리고 또 뭐냐 이거 또 가마솥밥 네 주는 뭐 부대찌개 같네요. 네 여기도 맛있었어요. 네, 여기 괜찮았던 것 같아. 여기도 치즈 돈가스인데 뭐냐 이건 또. 아 진짜 지금 너무 많은 걸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와 진짜 잘 먹고 다녔다. 아, 그래가지고 아무튼 일정이 끝나고 제가 또 사촌동생 결혼식이 있어서 네, 고향에 내려가고 있어요. 오랜만에 기차를 탔습니다. 네, 굉장히 기차 여행이 재밌는 것 같아요. 이제 버스 안 타고 기차 타려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저희 고향 정읍에 내려가는 버스가 없습니다. 다 기차로 바뀌었어요. 근데 확실히 기차가 풍경이 더 멋있어요. 날씨 좋은 거 봐라. 날씨 기가 막히네. 날씨 좋네요. 네 생일 아니야? 네 생일 아니야? 네 엄마 생일이라서 지금 또 생일 파티까지 같이 했어요. 마침 조카들이 왔네요. 그래서 족발 보쌈 세트 시켜가지고 먹었습니다. 20년 만에 본 거 같아. 염증한다니까 땅 까가지고 야 실러봐. 조카들이랑 놀아주다가 또 마당에서 땅가가지가 나왔길래 조카들 잡아가지고 이렇게 교육에 좋게 보여줬습니다. 네, 아 날씨 덥더라고요. 결혼식에 갔다 왔습니다. 결혼식에 갔다 왔는데 제가 축가하는 거를 누가 동영상으로 안 찍었어요. 엄마가. 그래서 동영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선 끝나고 잠깐 네, 볼 일도 볼 겸 또 네, 아울렛 와가지고 가족들끼리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이야 노을 진짜 이쁘지 않나요? 와 이날 하늘 기가 막혔는데 뭔가 카메라로 다 못 담네요 이거는. 이거 다시 또 집에 가네요 또. 굉장히 많은 걸 했어요. 네. 다시 기차로 이제 기차 맛을 들여서 기차만 타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저는 이제 오늘이죠. 오늘 백신을 맞아요. 네. 얀센 백신을 맞으러 가는데 몸이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방역 잘 지키시고 네. 저는 다음 영상은 아마 얀센 후기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안녕.